오, 예뻐. 오, 진짜 예쁜데?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바로 시계입니다. 쿼츠 시계이고, 덴마크 제품이에요. 회사 이름은 스콥 앤더슨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걸 스콥 안데르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콥 앤더슨에서 만든 1899 로소네로 GMT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처음 접한 건 2, 3년 전에 더 현대 그 팝업 스토어가 있어서 그때 지나가다가 봐서 참 가성비가 괜찮은 시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우연히 네, 이 웹사이트 들어갔다가 세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세일 폭이 너무 커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주문을 했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되게 빨리 왔죠. 이게 덴마크에서 왔는데 아무튼 뭐 우선 박스를 열어보면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종이 완충제에 있고, 네, 시계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거 시계를 사기 전에 좀 유튜브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는 스콥 안데르센이라고 검색을 해야 나오고 외국애들이 한 거는 어벗 빈티지라고 검색을 해야 나오더라고요. 혹시 뭐 한국어 리뷰 말고 외국어 리뷰 찾아보실 분들은 어벗 빈티지라고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그 시계 보면 그 크라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잠궈라. 그래서 포장은 되게 잘 되어 있고. 우선 가격은 19만 원 주고 샀고요. 덴마크에서 여기까지 오는 배송비 포함 세일해서 네, 19만 원이고 정가는 38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배터리로 가는 시계이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시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콥 안데르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콥 안데르센이 그러니까 이 어바웃 빈티지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이렇게 작은 회사들을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시계 완성도에 대한 기대는 크진 않지만 일단 가격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디자인이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열어볼까요? 오, 예뻐. 오, 진짜 예쁜데? 보세요. 와, 이거 괜찮다. 오, 진짜 예쁜데? 제가 산 시계 모델명이 1899 로소네로 GMT라는 시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세리에리그 AC밀란 그 팀과 콜라보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오, 시계 진짜 예쁘다. 이 상자 안에는 이 여분의 시계줄하고 시계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샀는데, 이거 진짜 예쁜데? 제가 원래 라이카 M10 사고도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오, 시계는 되게 예쁘네요. 이 안에 이렇게 보증서 같은 거가 들어있고요. 19만 원이면 살수 있는 시계가 거의 없잖아요. 생각나는 게뭐 저는 시계를 잘 몰라서 카시오 그 빌게이츠가 차는 시계 그게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초침하고 제 시계 눈금이 정확합니다. 완전 땡큐인데 이게 지금 시계 직경이 41mm입니다. 보통의 좀이 중저가 모델들의 시계가 43mm, 45m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거는 41mm이고 딱 적당한 사이즈의 시계이고 배송도 빠르고 우리를 오후에 주문했는데 목요일에 받았으니까 엄청 빠른 거죠. 총평은 20만 원 언더로 프로모션가로 20만 원 언더로 얘랑 비빌 시계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새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회사랑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서 리뷰하는 거니까 아마 이거 뜯어보고 카메라랑 세팅했지만 별로면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도 19만 원으로 이런 행복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거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세요. 제가 뭐 그렇게 AC밀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계 예쁘니까 그리고 시계 뒷편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 가운데 빨간 점이 실제로 AC밀란 축구선수 유니폼을 잘라서 안에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께는 1.2mm. 그리고 크라운 부분도 에시밀란의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다이버 워치를 표방하다 보니까 무게는 살짝 묵직한 편이에요. 손목에 찼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 나오고요.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41mm 직경이고 두께 12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계 무브먼트는 쿼츠이고 론다 5E로 24H GMT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차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좀 묵직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GMT 시계들 대중적인 시계 말고 좀 나만의 독특한 시계, 디자인이 예쁜 시계, 물론 이건 취향 차이긴 하지만 좀 뭔가 새로운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어바웃 빈티지는 스콥 안데르센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최근에 어바웃 빈티지 이 스콥 안데르센 시계들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쯤 구입하시는 시계들은 대부분 다 좋지 않을까, 퀄리티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이게 퀄리티가 이제 안정화됐다고 하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사시기에 상당히 좋은 시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만원 일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카시오 흑세치밖에 없는데 걔는 시계 너무 크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싼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는 정말 싼 티가 안 나서 저는 올 여름에 자주 잘 만족하며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스콥 안데르센 시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콥 안데르센 웹사이트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검색하시면 되니까 하나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일하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스톡 클리어런스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의 취향과 맞는다고 하시면 최대 60%까지 세일하기 때문에 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야광이 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 모델은 야광 염료를 스위스 거 좀 더 좋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 모델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구입한 1899 로소네로 GMT 시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인 스콥 안데르센 시계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저렴한 중저가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스콥 안데르센 웹사이트에 가면 이 시계가 품절이지만 그 네이버 스토어에 가서 검색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스콥 안데르센에서 운영하는 그 네이버 스토어에는 이게 재고가 있으니까 이게 41mm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은 41mm밖에 없으니까 41mm 쿼츠 시계 중에서 100m 다이버가 되고 어느 정도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거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카시오는 싫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쿼츠 시계 움직이는 게 오토매틱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1초씩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배터리는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기계적인 완성도를 시계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시계 케이스도 이게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시계 케이스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디까지나 물론 네, 19만원이니까 마음에 드는 거겠죠. 아마 이것보다 더 비쌌으면 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봐서 이 시계가 예쁠 것 같다라고 기대는 했어요. 리뷰 같은 거 할 때 제가 일단 써보고 괜찮은 것들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좋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좋을 것 같은 거 뭐 대략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애플워치 41mm하고 비교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뷰도 끝!